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롯데 대 기아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 에이스 찰리 반즈가 오늘 설마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반즈가 4와 3분의 1이닝 7실점 6자책을 했지만 오늘 롯데가 동점을 만들면서 승패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반즈가 승패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오늘 5회 초에 마운드에서 내려갔는데, 오늘은 1회 초부터 막 구속도 안 나왔고, 막 제구도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오늘 반즈가 오늘 사사구가 5개 나왔습니다. 5개. 오늘 구속도 아마 1, 2km 정도 적게 나왔고, 결국 뭐 제구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말해야 됩니까? 슬라이더. 결정구 이런 게잘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좀 초반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5회까지, 그래도 5회 원아웃까지 이래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길게 던져줬습니다. 조금 길게. 뭐 보통 반지 올라오면 6이닝 이상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매일 잘 던질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원래 심리가 그렇다니까. 잘할 때는 칭찬하다가 못하면 욕하고. 그게 못하는 게 비중이 높아버리면 이제 지적해도 됩니다. 근데 잘 던지다가 못 던진 날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지가 또 다음 등판에는 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주시고, 반지를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반지, 그래도 컨디션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그래도 5회 원아웃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끌고 가줘서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투수는 컨디션이 좋을 때야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잘 컨디션 좋으면 잘 던질 확률이 높다 아닙니까? 근데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끌고 갈수 있는 투수가 에이스 투수입니다. 그런 투수가 돼야 됩니다. 결국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맞아 뭐 실점 대량 실점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오늘 반지가 7실점 6자책 했지만 그래도 이닝도 어느 정도 끌고 가지고 조금 끌고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등판에 잘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반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도 결국 감독 때문에 진 경기입니다. 오늘 서튼 감독이 1회에 저 항의를 하다가 비디오 판독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퇴장을 당했지만 감독이 뒤에 다 지시했을 겁니다. 더그아웃에만 없는 거지 뒤에 안에 락커룸이나 거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 때문에 오늘 진 경기입니다. 오늘 롯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롯데가 저 6회 7회 말까지 저 동점으로 쭉 갔는데 7회 말까지 7대7 동점으로 가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7회에 제가 오늘도 저 반지 내려가고 김도규가 올라왔거든요. 김도규가 올라왔는데 김도규를 좀더 갔으면 좋겠다. 어저께 분명히 제가 아까도 경기 중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김유영, 구승민, 김원중, 최준영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냥 김도규가 좀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데 김유영이 나와버렸습니다. 김유영이 오늘도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구승민이 올라왔는데 오늘 구승민이는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래가 제가 구승민이로 좀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또 교체를 내버립니다. 이래 내버리니까 김원중이가 오늘 올라왔는데 김원중이도 컨디션이 그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엄청 좋은 건 아니었지만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한테 들어가다가 잡으러 들어가다가 3런홈런 맞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잡으러 들어가다 맞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잡으러 들어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잡으러 들어가다 타자가 친다 아닙니까? 범타로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다가 맞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졌기 때문에 김원중이가 오늘도 연투했다 아닙니까? 구승민도 연투했고 김유영도 연투했고 그럴 것 같으면 구승민이 오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더 가가지고 내일 구승민이 쉬게 하든지 좀 투구수를 봐가지고 좀 투구수가 많아져 버리면 이틀이 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데 오늘 경기도 지고 투수도 다 올려버리고 이래 돼버리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투수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투수 운용을. 그러니까 투수가 몇 점, 한 점, 두 점에 어느 투수를 올리고
4점 5점 어느 투수를 몸을 풀게 하고 오늘 문경찬이가 9회에 올라왔거든요. 문경찬이가 실점을 하고 그러면 뒤에 진명호를 풀어야죠. 진명호를. 솔직히 문경찬이나 진명호가 중요할 때 올라오는 투수 아니다입니까? 그러면 진명호가 몸을 풀어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던져야죠. 문경찬이한테만 다 맡겨버리면 결국 문경찬이 5실점 해버렸는데 문경찬이가 5실점에서 이제 방어율이 7.8입니다. 7.8이. 이거 올리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방어율 깎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독이 투수 코치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네가 그냥 올라가서 마무리해라. 컨디션이 안 좋아 죽겠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고. 뭐 올릴 때는 모르겠지. 올릴 때는. 올릴 때는 모르겠죠. 컨디션 좋아. 던져보면 답 나온다니까. 그러면 안 좋으면 곧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네가 마무리 다 해라. 실점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의 점수 차가 문경찬 같은 경우 점수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하지만 1점 차 앞서고 있을 때, 1, 2점 차 앞서고 있을 때, 1, 2점 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던지게 하면 안 된다. 그 점수 더 내줘가지고 벌어져 버리든지 동점 만들어져야 되는데 1, 2점 앞서고 있을 때 계속 던지게 하면 동점하면 역전. 1, 2점 차 지고 있을 때 계속 놔둬버리면 득점, 넉점, 5점 쳐버리면 이제 못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참 투수 운용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독이 퇴장됐다 하지만 감독이 다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거 더가 바로 밖에 있는데 그거 뭐 문기현이 뭐 감독이 퇴장됐으니까 감독 대행으로 하겠죠, 문기현이가. 그러다 문기현이가 자기가 알아서 다안 했겠죠, 문기현이. 맞지 않습니까? 감독한테 물어보겠죠. 운영하는 거는 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투수 운영 이래가지고 경기도 저 투수 쓸 투수 다 써버려. 오늘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주중에 이게 이번 주 6경기 중에서 오늘 두 번째 경기 아직 4경기는 남았거든요. 4경기가 남았는데 이런 투수 운영해버리면 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오늘 한동희가 또 실책을 한동희가 오늘 실책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9회에 8회에 그것도 실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안타를 주네요. 와나참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자기가 황성빈이가 달려오는데 만약에 한동희가 포기를 하고 빠졌으면 황성빈이가 잡는 공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희 끝까지 쫓아가다 결국 못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도 이야기했지만 한동희를 뭐 지명타자나 일루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했으면 지금 이제 정훈이가 빠졌다 아닙니까? 정훈이 빠졌으면 좀 돌려가지고 좀 써보면 되는데 뭐 삼루에 뭐 김민수를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놔두니까 이래 돼버리면 결국 일단 타격에도 영향이 갑니다. 안 간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딱 수비하다 실책을 했는데 기분 좋게 타석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운영을 세세하게 운영을 하는 게 감독 코치들인데 정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서튼 감독은 걸어가는데 자기 발 앞꿈치만 보고 걸어갑니다. 감독이 걸어가면 두세 뭐, 10발 앞에, 두세 발 앞에를 내다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기 발 꿈치 보고 걸어가다 보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감독이 현장의 수장인데, 수장이 감독인데, 와, 자기가 이렇게 좁은 시야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뭐, 질 수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지만 납득이 가게 져야죠. 지고, 경기도 지고, 투수도 다 써버리고, 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좀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김도규로 더 갔으면 김도규하고를 원아웃 자꾸 바꿔버리더라고 자투수라고. 참 진짜 이런 운영. 만약에 김용희가 뭐 나온 지가 좀 됐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투수 운영한다 아닙니까? 성적 좋게 내기 힘듭니다. 오늘 롯데가 제가 이제 5위거든요. 내기 힘듭니다. 초반에 잘 나갈 때, 뭐, 감독 이야기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감독 욕하던 사람들, 지금 아마 같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성적이 좋더라도 안에 내용을 봐야죠. 뭐든지,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도 봐야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요 해설, 오늘 KBS에서 장성호가 해설했는데, 도라이 같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라이 같은 이야기. 과정만 봅니다. 오늘 만약에 있다니까,
반스가 오늘 실점 안 하고 이렇게 던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좋은 피칭 호투 이야기합니다. 오늘 막 4실점하고 막 이래 하니까 뭐 나중에 또 점수 더 내줬지만 4실점 했을 때 오늘 뭐 공이 좀안 좋은 것 같다고 실점 해놓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저런 아들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진짜 나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이 어디 전문가입니까?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고 가정은 이야기 안 하고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오늘은 진 것도 진 거지만 내일 또 투수 운영은 어떻게 될지. 오늘 김유영, 고승민, 김원중 다 나와버리고 연투인데 내일 나오면 또 3연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가 지면서 이제 20승 1무 18패가 되면서 5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5위. 5위도 지금 키움하고 승차는 안 나는데 동률인데 승률 조금 앞서가지고 5위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롯데가 어떻게 할지 내일은 롯데가 이인복하고 양현종인데 상당히 불리하죠. 이인복이 그래도 이인복이 뭐 못 던지는 건 아닙니다. 양현종이가 그쪽에 뭐 에이스니까 좀 불리하다 이러는데 그래도 이인복이 하는 대로 해주면 충분히 롯데가 양현종한테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참 진짜 정말 진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롯데가 1-15로 지면서 이제 내일 지면 이제 수입입니다. 이제 내일 이겨도 루징입니다. 루징 시리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 좀 이인복이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복 투수 화이팅입니다. 하여튼 좀 잘 던져주세요 내일. 하여튼 뭐 제가 매일 영상에 남기는 윤학규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상징적인 기록 101투 백완투의 75승이 완투승입니다. 상징력 얘기로 백완투 성적도 좋고 그 다음에 고 임수용 선수 등번호 20번 예우 차원에서 꼭 영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수가 경기하다가 쓰러져가지고 10년 누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단에서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롯데구단은 하여튼 이 두 가지는 해줄 때까지 계속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요것도 길게 해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해줄 때까지 계속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그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아프리카 TV는 XXLOTDXH 치시면 제 채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즐겨찾기 그 다음에 저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갑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는 화면을 못 봅니다. 유튜브는 화면을 송출시켜버리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나는 화면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아프리카 TV를 들어주십시오. 유튜브는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주시고 집에서 테레비 보시다가 해설하는 아들 이상하게 해설한다 이러면 음소거 해놓으시고 제가 틀어놓으시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정말로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부탁드리는 거는 생중계할 때 뭐 그다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좀 슈퍼챗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유튜브는 슈퍼챗인데 여러분들이 뭐 조금씩 후원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유지비는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방송 하루에 7시간 8시간 하는데 어디서 돈 주는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롯데가 성적이 안 좋더라도 좀 도와주시고 성적이 좋으면 또 좋아도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야지 롯데 윤학길 임수혁 선수 등번호 영구결번 시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롯데도 성적이 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방송한다고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안 좋은 점 이야기 지적할 뿐 지적하고 이런 게 이렇게 하는 유튜브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롯데 유튜브 보지만 그쪽에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롯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일목표가 수익입니다. 저는 롯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윤학길 임수혁 선수 등번호 영구결번 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우승도 당연히 뭐 그 목표 안에 들어가죠. 우승도 뭐 하는데 성적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야지 제가 이 채널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뭐 제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다 아닙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라이브 방송 아이들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나더라도 후원이 됩니다. 영상 밑에 보면 슈퍼챗 땡스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내가 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아이들도 후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도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니아 멤버십 회원도 후원이거든요. 멤버십 회원 한 달에 4,990원인데 그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뭐 멤버십 회원만의 누릴 수 있는 영상 혜택도 있습니다. 영상도 볼수 있고 이모티콘도 쓸수 있고 그리고 생중계할 때 수강 맞추기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 참여하시면 또뭐 커피 쿠폰, 햄버거 쿠폰, 롯데 용품들, 야구 용품들 이런 것도 걸어 놓으니까 한 달에 4,990원 투자하시고 더 뽑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해 주신다 생각 후원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줘. 아, 저 롯데마냐 고생하니까 후원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입해 주시고 또뭐 당첨되시면 더 기분 좋다 아닙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매일 제가 막 이렇게 경기분석 영상 마지막에 꼭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이거는 좀 들으시고 있다 아닙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도 어찌됐든 수익이 조금 나의 유지할 비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 없다 아닙니까? 뭐 전기세부터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2022년 5월 18일 롯데 대 기아 부산 사직구장 경기 롯데가 7대 15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